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영양가가 높은 먹이입니다. 자, 우리 배가 높은 백님들 수저 가운데로 천천히 모여들고 있는데요. 밥 주세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너무너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 작가스 펭귄들이세요. 여러분, 여기 아래 펭귄들이 몇 마리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손으로 세어보시고 알려주세요. 몇 마리가 살고 있어요? 몇 마리가 있을까요? 네 마리! 여기 안에는 무려 10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는데 9마리는 성인 펭귄, 1마리는 유일한 아기 펭귄입니다. 가슴 쪽에 아직 까만 선이 나있지 않은 친구가 올해 7월에 새롭게 태어난 소똥이라고 하는 귀염둥이 친구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펭귄 친구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날개에 달려있는 각각의 다른 새끼를 보고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펭귄의 배에는 까만 점이 불규칙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펭귄들이 오늘따라 맛있게 먹이를 먹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우리 펭귄은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손 들어주세요. 없다 손 들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없습니다. 부위 안에 가시가 도마나 있기 때문에 먹이를 꿀떡꿀떡 삼켜서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펭귄 밀크는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급 조용해졌어요. 펭귄 밀크는 부모 펭귄이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해서 만든 것인데 색깔이 마치 우유와 비슷하다고 해서 저도 이름입니다. 자, 오늘따라 펭귄들이 먹이를